네, 뮤지컬 팬텀은 가스톤 루로의 소설 오페라 유령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.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주인공 팬텀이 왜 가면을 쓰게 되었냐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다루는 있어서 진정한 사랑, 또 따뜻한 가족의 꿈을 향한 예술가의 열정이 녹아있고, 또 작품 특성상 요구되는 클래식 성악가들, 또 전문 뮤지컬 배우들과의 콜라보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저희 작품에는 빼놓을 수 없는 전문 발레리나 발레리몬 신이 있고요. 22인조의 풍성한 오케스트라로 여러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작품을 하는 음악감독 입장에서 연말연시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들과 또 특히 부모님과 함께 관람하기에 아주 좋은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뮤지컬 팬텀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관객으로 대우받고 극장을 문을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회 공연 동안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한 말씀만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네, 이제 오페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음악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특히 신경을 썼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번에 새로 캐스팅된 팬텀 세 분과 또 크리스틴 또 다른 주조연 배우들의 호흡들이 저희 클래식 음악의 특유 성향상 어떤 일정한 규칙과 리듬이 없기 때문에 그 호흡들을 같이 다 반영해서 조화를 이루는 작업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김윤정 음악감독님이었습니다.